MBC 김주하 아나운서 남편이 지금 부인 속을 엄청 썩이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혼 소송 중이다 이런 것까지는 알려졌는데 오늘 또 새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은 김정환 기자하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정환 기자, 예. 오늘 나온 새로운 소식 간략하게 좀 압축을 해서 얘기해 주시죠. 네, 김주하 씨가 지금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 강모 씨가 예. 지난 1월에 내연녀와 사이에서 몰래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연녀와 아이를 낳았다. 아직 이혼 다 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또한 관계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중에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내연녀가 지난 1월 미국에서 딸을 낳았고요. 임신은 김주하 씨와 별거 전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강 씨가 내연녀의 산전, 산후를 지켰고 산후조리 비용도 직접 결제했다라는 한 그 여성 잡지의 9월호 보도 자료 내용이거든요. 아니 근데 저분은 계속 그동안 논란이 돼 왔어요. 지금 김주하 씨 주장에 따르면 본인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폭행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네. 나오고 있고 네, 마약이 또 연류가 됐다는 이야기도 그랬죠. 나왔었고 근데 소송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합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조정 신청을 하고 조정 기일에 나와서 서로 의견 조율을 해야 되는데 서로의 양측 간의 어떤 의견 대립이 팽팽하니까 접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고요. 남편 강 씨의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지난해 김주하 씨 측근이 또 밝힌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은 이미 당시 김주하 씨가 이제 그 교제 중이었을 때 당시 남편 강 씨가 유부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첫 번째 이혼 소송이 아니라 예. 김주하 씨랑 결혼하기 전에도 이혼 소송을 한번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뭐 하는 분이에요, 저분? 뭐 하는 분이길래 저 결혼 생활 유지하면서 김주하 씨하고 만나서 결혼 또 한 거고, 그죠? 이번에 또 끝내지도 않고 다시 또 자식을 또 낳은 건데 네. 참 희한한 분이네요. 네, 개인사가 좀 복잡하죠. 예. 근데 또 개인적인 문제라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안타깝게도 많이는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송대관 씨 아시죠? 가수요. 가수 예. 송대관 씨의 처조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주하 씨 같은 경우에는 송대관 가수 송대관 씨의 처조카 며느리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당시 이제 자신의 인척이 된 김주하 씨 정말 먹는 것도 예쁘다.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집안의 가족 이런 가족이 만들어져서 정말 자랑스럽다라면서 또 가족애를 이렇게 과시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김주하 씨 어쨌든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할 텐데 김주하 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김주하 씨가요. 북한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예. 2006년에 그 기아 대체 그 NGO에 홍보사절로 갔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간판 앵커의 그 인기가 높아서 예. 북한에선 보기 드문 미인이 왔다 해서 뭐 거의 그 같이 수행했던 북한 사람들이 사인을 막 네. 요구하고 그럴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앵커인데요. 아무쪼록 좀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주하 씨 소식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